안녕하세요. 김수희입니다. 김수희의 맛있는 절밥.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칫날에 올라오는 음식은 평소와는 좀 다르죠? 스님들께서도 아마 부처님 오신 날들 맞으면서 특별한 음식으로 부처님의 탄생을 경축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축제 분위기를 즐기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수희의 맛있는 절밥에서도요. 오늘 작은 잔치상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첫 파일에 절에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시간이 되시자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부터 만나보시죠. 200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가정식 사찰요리의 대가 운하 스님이 불가의 잔치상을 선보입니다. 공양간에 퍼지는 그윽한 느티잎의 향기, 4월 초파일의 절식 느티떡, 잔치 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비빔국수, 다채로운 고명에 기쁨도 2배, 굴뚝면. 부처님 오신 날 그 즐거운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운하 스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운하 스님 오늘 뵈니까 역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그런지 스님 얼굴에 웃음꽃이 한박 피신 것 같아요. 아유,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1년 중에 네네. 가장 기쁜 날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불가의 잔치상을 선보여 주실 텐데요. 그 느티떡과 골동면 이 두 가지를 고르셨네요. 네. 오늘은 특별한 거죠? 네네. 네네. 아무래도 네. 이제 잔치날이라면은 네. 우리가 떡과 국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 그랬듯이 네네. 이제 사울이면은 그 느티나무의 어린 순을 따서 네네. 이제 살과 함께 섞어서 떡을 만들고 또 국수를 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그야말로 잔치국수인 거죠. 네네. 네네. 시청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다고 하시니까 사실 저도 느티떡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먼저 재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슬보슬 팥고물이 잔치상의 즐거움을 더하는 느티떡. 재료는요. 맵쌀가루 5컵과 여린 느티잎 100g, 양대 1컵, 소금 2작은술, 설탕 5큰술 준비해주세요. 네, 이렇게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거피팥, 원래 이게 다, 원래 색깔이 좀 다른 거죠, 그죠? 이거는 네, 다. 예, 이제 다 이건 완성된 거. 예, 완성된 것이고. 네, 네. 네. 완성된 것이고요. 네네. 본래는 이제 좀 색깔이 얼룩덜룩 하기도 하고, 흰빛이 나기도 하고. 아, 그래서 개구리 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네, 하시네. 이걸 이제 충분히 한 2시간 이상 불렸다가 불려가지고, 네네. 찜기에. 쪄서. 네, 쪄서 껍질을 뺏깁니다. 네. 껍질을 뺏겨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절구 같은 데 부어야, 이렇게 빠야 되겠죠. 네. 빠가지고 소금 간을 좀 해서, 네. 얼개미 이렇게 치는, 얼애미, 얼애미. 내리는 채, 거죠. 네, 네. 너무 네. 고운 데 치면은 네. 잘 안 내리니까 한 중간 채 정도에. 네, 그럴 것 같아요. 내렸어요. 네, 너무 고우면, 팥고물. 네. 요거를 이제 내려가지고 냉장고에 네. 넣었다가 끄집어내면은 빨리 쉽니다. 아, 그러면 예. 냉장고 넣지 말고? 예, 냉동실이나 아니면은 바깥에 그 상태에서 한 이틀 두어도 괜찮은데, 아. 아이고, 이걸 냉장고 넣어서 뒀다 써야지 하면은 쉬어버려요. 그거 꼭 알아야 되겠네요. 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느티 나무 떡 네, 한번 네. 만들어 보죠. 느티 나무 떡. 예.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오늘 예. 이거 잘 배워서 집에 가서 해 먹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쌀가루를 충분히 불렸다가 네. 채에 내려가지고 제가 이거는 맵쌀인가요? 맵쌀. 아, 맵쌀이죠. 네. 네. 맵쌀. 네. 네. 이걸 약간 좀 보세요. 네. 한 두 분 정도 네. 네, 이렇게 넣고 또 맵쌀도 이제 중요하지만 우리 느티나무 이제 근데 지금이 철인가요, 네. 스님? 예, 예. 느티나무? 여기 아주 순이 보들보들하죠. 예. 예. 저는 이거 가지고 나물 무쳐 먹었거든요. 아, 나물을 예.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된장 넣고 집에서 막 이렇게 무쳐 먹어서 이렇게 예. 밥 참기름 넣고 저는 들기름 좋아하니까 들기름 넣고 돼서 예. 맛있더라고요. 아주. 그렇죠. 네. 예. 이걸 띄어가지고 이제 네네, 이렇게 제가 아, 준비해 와봤는데 네. 이걸 이제 이렇게 넣습니다. 네. 이것도 한 두 저 똑같은 동량으로 네. 한 이렇게 두 주먹을 두 주먹 정도 네.
이렇게 넣어서 이제 솔솔 섞어야 되거든요. 네. 네, 잠깐 섞어드릴게요. 네, 한번 섞어. 네, 섞어가지고요. 네, 다 섞고.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 아직 좀 물기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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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네, 예, 섞고. 네. 그다음에 물론 이 살가루에 소금이 좀 들어있겠지만은 네네. 그래도 이것이 예, 이것이 네. 그 느티나무 이파리가 들어가니까 소금을 조금만 더 넣고 아, 예. 네. 네, 소금을 조금만 더 넣고 설탕이 조금 이제 들어가야 아, 단맛이 약간 단맛이 좀 있어야. 그래서 유기농 설탕으로 제가 네. 준비해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충분히 네. 이렇게 섞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섞어서 가지고 네. 이제 김이 오른 찜기에다가 쪄야 되거든요. 아, 그 이대로요? 아니에요. 이제 시루에 앉혀야 네네. 됩니다. 아, 시루에 앉혀서요? 네, 여기 이제 시루인데 네. 밑에다가 어떻게 밑에다가 켜켜로 이렇게 하네요. 예, 예, 밑에다가 이제 이 한지나 내지는 이제 소청을 깔아가지고 네네. 예, 이제 뭐 손으로 갈량으로 해야 되는데 네네.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먼저 여기에 네. 쌀을 밑에다 쌀을 이제 안 깔고 네. 급히는 팥을 아, 컵. 팥을 미리. 미리 이제 조금 아, 깔아야 좋게. 되겠지. 응. 깔고, 이제 이것도 한 주먹 넣고. 케이크 만들 때처럼 케이크처럼 이렇게. 네. 네. 또 이렇게. 예. 팥도 이렇게 솔솔 아, 뿌리고. 정말 케이크 만드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응. 살가루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네네. 네. 떡 만들기 집에서 가정에서 다 글쎄, 어렵다 그러지만은 근데 글쎄 말이에요. 저는 이 떡하면 우선 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쌀가루만 있으면은 재료들은 네.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 뒀다가 요즘 쌀가루 뭐 마켓이나 이런 데서 가면 다 파니까요. 이제 또 그거 한번 넣어볼까요? 네, 또 네. 위에다가 네, 지금 그거 다 넣어도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가정에서 요거 자그마한 실 하나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생일날도 아이들 네. 케이크처럼 빵 대신 이렇게.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절여서 만들어 와봤거든요. 네, 이제 김수씨 한번 잘라볼까요? 네, 늑떡. 저도 사실 오늘 처음으로 스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나물로만 해 먹었지 느티떡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은. 네. 예, 예쁘게 썰어봐야 되는데. 한번 썰어보시겠어요? 언제죠? 제가 네, 스님 옆에만 서면 갑자기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크 자르듯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네, 한번 네. 네. 솜씨를 발휘해서 살살 부서지죠. 칼을 살살살. 네. 네. 부서지지 않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건강 정말 건강식 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영양 덩어리고. 근데 생일 케이크보다는 이렇게 우리의 고유 떡을 하는 거 이거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새롭게 저도 알았습니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오늘. 네, 자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졌는데요. 예쁘게 제 자리에다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가지 재료를 매콤하게 비벼먹는 굴뚝면 재료는요. 소면 300g, 당근 3분의 1개, 표고버섯 2장, 오이 2분의 1개, 석이버섯 5g, 참기름 1큰술, 맛간장 3큰술, 설탕 2큰술, 고추장 1큰술, 깨소금 2큰술, 포도씨유, 소금, 잣, 약간씩 준비해주세요. 네, 느티떡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골동면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님, 골동면은 어떤 음식이에요? 네, 쉽게 말해서 골동면은 네. 비빔국수예요. 아, 우리가 해먹는 그 비빔국수요? 네, 그게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동네 잔치에도 잔치국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부처님 오신 날도 네. 꼭 이렇게 골동면을 만들어서 잔치날이니까 네, 네. 나눠 먹게 합니다.
이렇게 재료들 보니까요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야채도 듬뿍 있고 또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푸짐한 이렇게 한 소끔 넣는데 푸짐한 음식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예, 스님 어떤 것도 준비를 할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뭐 많았어요. 될 텐데. 이제 국수는 조금 이따 삶고 재료 네네. 제가 네네. 시간 관계상 네네. 제가 재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체리 산다. 네. 오이도 이제 네. 채소를 가지고 그 꽉 짜서 소금이 소금이야 절었다가 채 써는 거죠. 네. 꽉 짜고 근데 이게 소금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돌려 깎아 돌려 깎아서 네. 돌려 깎아가지고 네, 네. 네.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이것도 네. 곱게 채 썰어서 네. 기름에 기름 조금만 넣고 소금 약간 밑간 넣고 볶았고요. 네. 이건 우리가 이제 다른 지단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다른 밀가루 가지고 치자 물려서 지단을 좀 만들어봤고요. 이거는 네. 이제 표고버섯으로 네네네 표고버섯 이제 볶았고 이거는 네. 이제 석이버섯 석이버섯 네. 불려가지고 깨끗하게 다듬어서 이제 채 썰어서 살짝 볶았죠. 이것도 역시 은하 스님 18번 쫑쫑쫑인 것 같은 쫑쫑쫑쫑 서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래서요? 냄비에 네. 물이 팔팔 끓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수를 한번 삶아보겠습니다. 네. 국수는 제가 삶을 때마다 네. 왜 시간 조절을 한다 그러면서도 잘못하면 좀 덜 삶아지고 어떨 때는 또 쉬우면서도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떤 분 국수를 탁 벽에다 던져가지고 붙으면 그 정도가 제일 좋다 그러던데 정말 그래요, 스님? 글쎄 말 그건 전문가 면발 때문에 그런 예 면발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요즘 국수도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스님. 뭐 카레 국수, 강황 국수라 해서 그런 것도 먹어보니까 맛있던데요? 괜찮죠. 네, 강황 국수는 몸에도 좋잖아요, 그렇죠? 몸에 좋죠. 국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녹차 국수, 뭐 그런 건 아무 국수라도 괜찮죠. 도토리 국수, 뭐 네네네. 이제 그런 국수를 넣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네, 상관이 네.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명절날 또 잔치상에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흰색으로. 흰색으로. 네. 네, 이제 흰색을 사용하는데 국수를 이렇게 삶으면은 네. 물이 끓는다고 그래가지고 불을 낮추거나 이러면은 안 돼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온도에서 네. 끓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하기 넘으면 네. 그 어떤 분이 물을 조금씩 넣으라고 그래서 네. 그렇게, 그렇게 삶기도 하죠. 네, 그렇게 네. 삶기도 하고 네. 저희 사찰에서는 또 조금 어느 정도 삶기면은 네. 퍼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기름을 조금 넣기도 합니다. 그게 비법이었군요. 네. 저도 그렇게 요럴 때 네. 기름을 살짝만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제 네. 국수가 어느 정도 익었고 네네. 그 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을 시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면이 부드러워서 네. 한번 끌어올렸고 어머님들도 이제, 요즘 이 정도의 정보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너무 잘 아시니까 네. 네. 한 번만 더 끌어오르면은 네네. 이제 여기 물에 네. 담가가지고 이제 사실 국수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네. 되는데 네. 또 이렇게 장수가 이렇다 보니까 네. 네. 자 이건 가지고 네. 제가 이건 건져서 집에서 국수 가끔 만들어 먹죠? 저희 집은 식구들이 국수들을 다 좋아해요. 뭐 국수 종류는 다 좋아해서요. 사찰의 스님들은 거의가 네. 다 모든 스님들이 한 70% 80%는 다 국수를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국수 싫어하는 스님들은 거의 네. 우리가 네. 잘 뭐 우리 좀 자다가도 깨서 국수 먹게 되거든요. 예, 요즘은 이제 그 겨울에 김장김이 남았던 거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는 것도 있잖아요. 또 겨울에 네. 국수의 일미는 동치미. 최고죠. 그 뭐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게 동치미만 그래서 지금도 못 잊고 있거든요. 네, 동치미 네. 그 시원한 동치미 매콤하게 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국수. 탁 쏘는 그 네. 사이다 맛 같은 네. 국수를 그런 시원함이 네. 있죠. 그렇죠. 여기다가 채에다 받쳐야 되는데 네 건져서 네. 저걸로 건질까요? 네네 저걸 땡기 네. 앞에 가져갔어 네 이제 건져서 여기 빈 그릇에 네. 아니 여기다 예, 먼저 예 한번 이제 솔솔 건져보세요 네 예. 기름이 동동 뜨면서 네. 국수가 코팅이 되어가지고 네네 네. 예. 집에서는 제가 아주
방역 있게 하는데요. 예. 방송 중이라 너무 여성스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더 안 돼요.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예. 네. 이제 여기에 네. 또 이제 간장으로 맛간장 네. 만드는 맛있는 맛간장으로 옛날 그 임금님 수라상에는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걸 간을 안 했죠, 네, 그죠? 아, 그래서 막간장 간장으로 막간장. 이제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민간으로 또 사찰로 들어오면서 네. 고추장이 떨큰하게 또 비벼 먹기도 네. 하고 근데 일단 이제 고추장은 나중에 넣고 네. 간장으로 이렇게 간장하고 참기름이 조금 들어가야 또 한게 풍미가 나죠. 네. 그래서 이제 참기름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네. 맛있겠어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집에서 드실 때는 여기다 고추장 넣고 가지 넣어가지고 네. 막 네. 이렇게 비벼가지고 집에서 뭐 각자 이렇게 넣는데 각지 젓가락으로 그냥 오늘은 퍼서 먹자. 우리가 세팅을 예쁘게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제 좀 예쁘게 담아보기 네. 위해서 네. 저 이제 완성 접시 완성 네. 접시 여기 놓으시면은 네. 이제 여기 놓고 네. 국수를 가운데 놓고 네. 요 다섯 가지 양념을 옆으로 땡돌로 놓고 구절파인 것처럼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비벼 먹도록 이렇게 네. 우리가 한번 담아보면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담아볼까요? 네. 네. 제 집에 사던 대로 해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손으로 돌돌 말아가지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네. 다 입 말아서 이렇게 이렇게 딱 놓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네. 이걸로 가세요. 네. 구절판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비비는 건 아니에요?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상에 놓고 한꺼번에 네. 먹음직스럽게 비비는 거죠. 아 네. 먼저 비 이렇게 색색깔대로 이렇게 네. 놓은 다음에요. 다 빙 둘러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만 해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면을 다 채우는 것보다 네 그렇죠. 또 역시 또 젓가락보다 네, 손가락이 먼저 가요. 집에서 하던 대로. 네. 다음에 서이 버섯은. 여기에서 이제 제가 네. 고추장을 네. 면 위에다가 한 스푼 듬뿍 먹을 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벼 드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 야, 생각했던 대로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정말 그 아주 풍성하고 그리고 아주 맛있는 그런 국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야채가 이렇게 색색깔로 있으니까 너무 예쁜 그렇죠. 것 같아요. 야채를 이제 넣을게요. 조금 너무 부족한...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제가 또 많이 좀 좀 남았으니까 네. 옆에 이제 조금 있죠. 다 이제 여기다. 잔치 음식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풍성하고 또 여러 사람이 나눠 먹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이렇게 뭐든지 좀 풍성하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기 좋은 음식이 또 맛도 있다고 하니까 벌써 안방에서 보시는 분들은 어떤 맛일까 군침을 지금 입안에 군침이 많이 도실 텐데 저는 벌써 이게 냄새 때문에 입에서 침이 고여옵니다. 자, 다 완성된 음식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수희의 웰빙 센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늘은 불가의 꽃, 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옥 속에 피어난 연꽃을 그저 윤회의 상징으로만 여기는데요. 사실 절 연못에 연꽃을 키우는 이유는요, 스님과 중생들을 위해 상비약을 준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연은 우리 몸에 좋은데요, 부위별로 서로 역할이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연꽃은 몸의 기운을 북돋아 피로회복과 자양강장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연잎은요, 몸에 열을 내려주고 이뇨, 설사, 배아픔 등을 다스려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연의 열매, 연밥은요, 어디에 좋을까요?
연밥은요,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불면증 정력도 보강해주면서 이 사실 불면증이 요즘 많다고 하는데 불면증이 가장 탁월하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먹는 연뿌리, 연근에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연근에는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소화불량이나 염증, 하혈을 치료해주기도 하고요. 꽃부터 뿌리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이 모두 약이 되는 연. 건강과 도와 생명이 깃든 연. 즐겁게 많이 드시고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오늘 배운 요리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느티떡의 고물은 양계를 2시간 이상 물에 불린 뒤 껍질을 벗겨 찜기에 찐 다음 소금 간을 해서 체에 내려주세요. 맵쌀 가루를 체에 내린 다음 설탕과 느티익을 넣고 골고루 섞은 다음 찜기에 쌀가루, 고물 순서로 켜켜이 앉혀 20분 정도 쪄주면 느티떡 완성! 다음으로 굴뚝면을 볼까요? 굴뚝면에 들어갈 고명으로 당근, 표고버섯, 오이, 석이버섯은 잘게 썰어 소금 간에서 볶아주시고요. 소면을 삶은 후에 찬물에 여러 번 헹궈 물기를 빼주세요. 양념장은 맛간장, 고추장, 참기름, 설탕, 깨소금을 섞어주시고요. 국수에 고명을 올리고 양념장을 곁들이면 맛있는 굴뚝면 완성! 네, 예, 오늘은 느티떡과 굴뚝면을 만들어봤는데요. 네.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님께서 미나리 강회 그리고 검은 콩 양념볶음. 아유, 오늘 진수성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차려주셨는데요. 모두 부처님 오신 날에 즐겨 먹는 음식인가요? 이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사찰에서도 네. 그렇고 네. 네. 우리 또 민가에서도 네. 전례적으로 이렇게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특히 검은 콩을 볶아가지고 네. 이제 나눠주면서 불가와 인연을 맺도록 또는 또 복을 서로 짓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으로 네. 콩을 볶아 나눠 먹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이 정말 오색으로 색색깔 들어있어서 네. 그냥 먹기는 아까울 정도인데요. 제가 한번 그래도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맛이 어떨까 제가 한번 직접 시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제가 이 미나리 광이가 정말 새로운 맛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추장에다 이렇게 좀 찍어서 네. 네. 고추장 찍어서 표고버섯에서 나오는 그 향과요 미나리의 미나리의 그 아삭아삭 그리고 이 잣의 그 깊은 맛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묘하게 이게 복잡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담백하고 뒷맛은 아주 고소합니다. 아 이런 음식들이 절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예, 푸짐한 음식들과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 더없이 경사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 음식들을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 더없이 좋은 날에 네. 정말 가장 어두운 곳에 등불 하나 밝히면서 축제의 분위기로 또 너무 분위기만 들뜨면 그렇죠. 또 그러니까 네. 네. 이런 기회에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또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김수희의 맛있는 절밥은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